그러면은 살짝 붙어봐 쏠릴 수 있는데 어떻게 할까? 야매. 야매로 갈까? 야매로 갈까? 아 그래 이 정도는 야매로 하자. 야매로 가자 얘들아. 화이트 4번 명심해. X가 이렇게 봐봐.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로 가고 플러스 가우스가 등장하면 명심해. 가우스 개무시. 맞아. 너희가 학교에서 맨날 당하는 거. 맞지? 그러니까 너희가 이쪽 분야에서는 거의 넘버원이잖아. 각 학교에서 지존을 먹고 있잖아. 짜얀. 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되게 이거는 너희가 진짜 잘 쓸 수 있을 거야. 개무시하면 되겠지? 봐봐 어디로 가 얘가? 너한테 가지? 가우스지? 그냥 없다고 생각해. 약분에서 아 진짜요? 저렇게 표현해요? 아 이렇게 돼. 예외 있으면 걱정하지 마. 안 가르쳐줘. 근데 예외가 없기 때문에 100% 대기 때문에 가르쳐줘. 역시 야매가 짱이야. 맞지? 야매가 짱이지 맞지? 나 반친구 가르쳐줄 때는 왜 야매로 가르쳐줘? 그렇지. 친구는 야매로 가르쳐. 정석으로 가고 알겠지? 그래 그 인생을 파벌 시킬 수 있잖아. 그 부정식 있잖아요. 어. 거기에서 야매로 가르쳐. 야 그 알려주면 어떡해. 아니 어떻게 풀어야지 알려달라면서 정석 까먹었단 말이에요. 야매로 때 기억 안 나? 야매로 풀었는데 땡기고 앞에 있는 것만 따오고. 자 수능 문제를 풀겠습니다. 와. 자 수능 2점짜리 풀겠습니다. 와. 수능 2점짜리 세상에서 제일 쉬운 수능 2점짜리를 풀게요. 네?